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 비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강원 영동과 또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5mm 안팎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이면 강원 영동의 비도 잦아들겠고요.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오후까지, 남해안은 밤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동에 5에서 10mm,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20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그 지역도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해안과 영남해안, 또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전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 물결은 최고 4~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의 기온은 1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당분간 일교차가 심하게 나니까요.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